요게 우리가 지금 알아서 사랑의 자, 그런데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뭐라고 규정되어 있나요? 자,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손톱 조자예요. 이거 덮을 멱자가 되고요. 자, 손톱 조. 그 다음에 덮을 멱, 덮다라는 뜻. 그 다음에 마음심. 그 다음에 천천히 걸을 쇠. 걸을 쇠.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아니, 그래서 이게 엮어져가지고 어쩌다는 건데요. 아직 그 사랑의 자인지 뭔지 몰라요. 그죠? 요걸 가지고 제가, 자, 이제 사랑의 자, 지금 나중에는 아니까, 이제 뭐, 뭘 나타낸 거냐. 손톱으로 할퀸다? 마음에 안 들면 할퀴죠? 애증이라는데, 그죠? 어떻게 할 거예요? 손톱이라라고 하는 거, 자, 손톱조로 쓰거나, 자, 우리가 얘기했던 헤아릴 촌자에서 지난번에 했었죠. 헤아릴 촌자를 하건, 그 다음에 돼지의 머리 개자를 쓰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다. 또 오자. 대체로 손이라는 것과 다 연결됩니다. 만진다라는 거, 손으로 만지고 헤아린다. 그거 헤아리다. 이런 뜻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뭐냐면 손으로 어루만져 주고, 그죠? 어루만져 주는데 우리가 정말 상대방 좋아하면 너 좋아한다는 얘기해요? 말 못하죠. 마음은 어떻게 돼요? 정말 사랑하고 많은 이들을 품어준다 그러면 마음은 덮어두는 거죠. 마음은 덮어둔 채, 가려둔 채, 덮을멱자죠. 그리고 함께, 그죠? 상대방이 자, 이 걸음을 잘못 걷는다. 여러분들 엄마가, 그죠? 부모가 자식 데리고 다닐 때, 야, 빨리 못할 거예요? 아니면 애한테 걸음 맞춰줄 거예요? 어린애 걸음에 맞추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늘 쓰다듬어 주고, 그죠? 쓰다듬어 주고 함께 걷는 그 마음. 무슨 소린지 아나요? 이게 맹자에 나오는 내용인데 맹자가 그 선장자, 후장자나 얘기가 나옵니다. 자, 어른을 공경하는 게 어른을 공경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 후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장자 그러면 어른이 되는 거죠. 어른 뒤하라 이 소리. 이게 어려우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늙다 보면 걸음이 어때요? 느리죠. 빠릿빠릿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으로서 어른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런데 우리가 바쁘다고 우리가 먼저 가면 뒤에 따라오는 노인네 어때요? 다급해지죠. 아이고, 내가 빨리 같이 발을 맞춰줘야 되는데 다급해서 잘못하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른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걸음, 그죠? 보폭을 맞춰줄 줄 아는 것. 보폭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조금 뒤에. 이것이 바로 어른 공경하는 거다. 이거조차 못하겠느냐? 할수 있어요, 없어요? 전 못해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아우, 저걸 다 끌고 가려니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이든 병든 사람 옆에 한번 해서, 이거 아무나 그 상대방들 여러분들 도와주는 거 못하는 겁니다. 야, 정말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어쨌든 요걸 내세워가지고, 자, 이게 그 돌보는 것이다라는 건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어루만져 주고, 그죠? 헤아려 주고. 헤아려 주고 함께 그저 보폭을 맞춰줄 줄 아는 사람 함께 할수 있는 이게 마음이 사랑이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요 글자 가운데 가장 중심이 바로 뭐겠어요? 마음이죠. 내가 이거 했다고 막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가장 이런 마음 씀씀이가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심을 요렇게 해서 이 글자의 대표가 된다. 그래서 부수라고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자, 이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 지극한 마음은, 그죠? 지극한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늘 상대방을 헤아려 주면서,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아프거나 뭐 하더라면 항상 같이 함께 걸을 수 있는 것, 그죠? 상대방이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보폭에 맞춰서 가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항상 뭐예요? 자식의 그 발걸음에 맞추죠? 야, 너 빨리빨리 안 쫓아와가 아니라 애 손잡고 애 발걸음에 맞춰서 걷는 것이 사랑의 애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라고 하는 것은 늘 상대방을 그저 잘 헤아려 주는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입으로 하면은 그거는 사랑이가 아닌가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과연 말하는 것만큼 나를 위해서 뭘 얼만큼 해주는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기보다 실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죠.
얼마나 배려심이 있는지 없는지가 바로 사랑의 척도입니다. 그 다음에 유학을 뭐라 인내 사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기독교의 뜻은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게 바로 유학입니다. 유학은 인내 사상이에요. 공자가 뭐라고 표현했냐? 돈호인이라야. 인내 두터워야. 인내 두터워야 능애니라. 이거는 주역 개사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공자의 사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우리가 보통 인 그러는데 인의 사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인이 뭐냐 이 소리, 인이. 그러한 바로 어진 정치에 두터워야만이 그것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치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돈호인이라야 능애니라. 말로만 백성들을 위한다 위한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인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유학도 다시 말해서 성인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치, 애민 정치. 그러니까 도를 왜 묻냐 이 소리예요. 자기 도 닦으려고. 유학은 자기도 그러니까 나를 닦아서 결국은 백성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바로 요 내용입니다.